같아요. 보통 저녁은 회식이라는 오 박사님, 오랜만에 먹는 집밥 메뉴는? 밥도 돼 있고 국도 뭐 끓여놓고 갔네 바로. 맛있게 생겼는데요. 먹을 수 있게 다 해놔서 다행이네요.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저녁 밥상을 손수 차리시는 오 박사님. 계란 네. 자, 이 밥상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밥상이요? 네. 요즘 다른 데랑 좀 다르지 않아요? 오 박사님의 특명, 밥상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. 아, 주 반찬이 뿌리 채소 반찬들입니다. 아, 그러네요. 요건 뭐죠? 우엉입니다. 우엉. 요거는 연근이죠. 요거는 무입니다. 이게 이제 주 반찬이 됐고, 하나 더 기가 막히게 토란국을 끓여놨잖아요. 아~ 전부 다 메인은 다 뿌리 채소다. 네. 아침도 그렇고 점심도 그렇고 저녁까지 뿌리 채소가 빠지지 않네요. 아, 지금 시기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. 그죠? 동물들이 동면을 하기 전에는 시컷 먹고 지방을 축적해 놓거든요. 이 채소들도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잔뜩 모아놓고 겨울을 나게 됩니다. 사실은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 뿌리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우엉의 식이섬유는 16배의 수분을 머금어 쾌변을 돕고 특히 껍질의 사포닌 성분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총각무 이거 먹어봤습니까?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요맘때 맛도 영양도 최고.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뿌리 채소라고 그래서 채소를 먹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채소 섭취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. 전 세계적으로 WHO 같은 데에서는 360에서 400g 정도를 먹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 10분의 1밖에 먹질 않습니다. 게다가 5가지 이상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데요. 꾸준한 채소 섭취 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 토란은 밤에 먹으면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한테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나옵니다. 우리 뇌에서 낮에는 멜라토닌이 싹 없어졌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. 잠만 잘 자도 건강 팔자가 핀다고. 숙면은 건강에 있어 보약과 같은 존재. 뿌리 채소 중에서도 특히 토란은 편안한 잠자리에 도움이 되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.